을 맡았던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감독 정재우입니다. 꽉 채워주셨네요. 여러분 현장 선택 존경합니다. 앞으로 두 시간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몰고 갈 이 두 분들 인사를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네. 아, 비가 오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흥겹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하려고 지난 몇 개월간 이 영화를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만히 좀 팝콘 뭐 드시고요. 근데 지금 드셔야 될 거예요. 영화가 시작하게 되면 팝콘 드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금방 달려갑니다. 금융 경제 뭐 이런 얘기가 어려워요. 저도 시나리오 보고서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어깨에 타시고 롤러코스터를 타십시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물러나게 되면 분명히 이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유합시다. 많은 사람들과 당당하게. 오늘 귀한 선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정말 귀한 일요일일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업자로서는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영화 개봉하면서 만나 뵙는 게 가장 신이 나고 설레이고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무조건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아마 양민혁 검사만 따라가시면 아마 재미있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 영화가 사실 좋은 영화는 좋은 관객이 만든다고 감독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시곤 하는데 이 영화는 특히나 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은 메시지가 심겨졌다면 어떤 파동이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어떤 사회에 또 던져지는 좋은 화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의미도 있는데 재미까지 있는 영화 블랙머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블랙머니 USB가 있는 거고요. 호명하면 나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가장 먼저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했던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어제 오전에 예매한 분. 어제 오전에. 예매하지. 어제 오전에 예매한 분. 네,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이 영화관을 기점으로 본인의 실제 거주지가 가장 멀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디? 파주. 인천. 울산. 나왔어요. 부산. 거제.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어쨌든 다 못 드려요. 제주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보다 멀다. 어디에요? 어디요? 인도네시아. 참고로 제가 예전에 할 때는 플로리다 한번 나왔었는데 인도네시아 나왔어요. 인도네시아보다 더 멀다. 어디요? 인도네시아가 더 멀잖아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인도네시아보다 멀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까만옷. 영국! 영국 인도? 영국은 다 인정? 영국? 가만 있어봐. 브라질이 멀어요? 영국이 멀어요?
브라질이 좀 더 먼 것 같아요. 브라질이 좀 더 먼 것 같은데 어떻게 영국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해요? 영국 어딘데? 어? 어디요? 토트넘? 브라질 어디예요? 상파울로. 인정합시다. 예, 브라질 나오십시오. 저는 나 블랙머니 N차 관람객이다. 자, 솔직히 우리 팬들은 살짝 다른 분들 혹시 세 번째다. 세 번째 남자 없이 뭐. 아, 세 번째. 진우 오빠 팬분이시죠? 아니에요? 세 번째다. 네. 세 번째 관람이세요. 진우 오빠 솔직히 팬이시죠? 그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정례.